2020년 8월 8일 오후 4시 50분입니다. 증시는 아주 좋아요. 2500 정도까지 찍어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한 1000까지 뭐 가졌으면 좋겠네요.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가 조금 심각할 수도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반등 나오기가 상당히 좋긴 한데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5300원대 36000 매도 잔량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44000인데 거의 3만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건 거죠. 가격은 거의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떨어뜨릴 것 같은데 4000원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보시면 STX가 1.46, 예전에 5%에서 한 7%였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최근에 1%대 70매도원에 아마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만약 STX에서 인수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광물공사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여기 어디 있을까요? 거의 여기 있네요. 자본 잠식 상태고 작년에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손실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광물공사에서 매각하면서 STX랑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도 매각을 같이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걸 STX에서 인수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비쌀 텐데 막 헐값에 나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하락하는 쪽에 좀 베팅을 해야 될 것 같고 4000원대 좀 바라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코로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4600원 정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날 있죠. 요날 매수해서 5630원까지 올라갔죠. 5630원인데 또 이거는 좀 운이 좋게 좀 추매를 요날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5620원까지 이거 진짜 좀 운이 좋았는데 추매한 거 다 매도하고 그다음에 5400원대 사서 5600원에 매도하려다가 실패했죠. 요날은 조금 단타 했고요. 요날은 매수만 됐어요. 단타해서 이제 매도 일부 하긴 했는데 이건 수익이 거의 안 되지만 어쨌든 그 평단 작업이랑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금씩 수익씩 분할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날은 매도를 거의 못했고요. 매수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5200 아래로 잘 안 내려갈 것 같았는데 일단 5400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5100원 아니면 4000원 후반 요 정도에서 반등 나올 것 대비해서 여유분 남겨두시면 되고 일단 5400원 5600원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올라갈 줄 알았어요. 다시 근데 생각외로 지금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매도가 3만 주를 걸어놨기 때문에 4000원대까지 한번 올 것 같아요. 반등 나오기도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일단은 좀 하락 쪽에 베팅을 해봅니다. 일단 금요일날 제가 5400원부터 5160원 요까지 매수를 좀 골고루 해놨어요. 요거는 나중에 5400원 최소 5400원이고 아니 5600원 요 정도 사이에서 좀 매도를 할 거고요. 급등이 나온다면 거의 뭐 5900원에서 6100원 사이 전이랑 똑같죠. 아니면은 5900원에서 한 6200-6300원 요 정도 사이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량 터져서 올라갈 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좀 밀리면 추매 조금씩 계속 더 할 거고요. 이 매도한 거는 5400원에서 5600원 요 정도에 이제 날마다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날마다 걸어놓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장기화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9월 말까지 흥하해운을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뉴스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윗골이 한번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상 100%는 아니지만 확률상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주면 매수를 해서 최소 5400원 아니면 5200원에서 만약 4000원 500원 이 정도까지 밀린다고 하면 5000원 초반 정도 이 정도에서
단기 매도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추매를 했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되겠지만, 까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좀 밀려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그냥 냅두시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쓸데없이 추매하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작업 많이 해보신 분들,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작업 계속 떨어지는 거 작업 많이 해보셨던 분들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분할 작업 같은 경우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초보자분들은 지금 존버 상태에서 냅뒀다가 나중에 그 흥하해온 관련 뉴스 나올 때 이제 매수했던 거 털어내시면 되겠습니다.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STX 중공업은 뭔가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긴 한데, STX랑 STX 중공업이랑 일단 급등이 한 번씩 나오면 두 개가 연계가 됐습니다.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한두 달 내로 급등이 윗골이든 아니든 나올 수가 있는데, 특이점은 외국인 프로그램이 최근에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오전부터 할 때도 있고, 오전에 매도했다가 오후에 다시 매수하는 저 방식으로 좀 가는데, 느낌상 좀 살짝 우상향 느낌은 좀 강합니다. 조만간 뭐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느낌상은 입질이 온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STX 중공업이 급등 나올 때 STX가 밀리다가도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윗골이 최소한 뭐 5,400원, 6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이때 이제 매수했던 것들은 분할 매수한 건 이제 분할 매도 다다다닥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여기 중공업이든 STX든 뭐 하나 걸려서 이제 매도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공업을 원래 목표가에서 좀더 많이 사서 한120% 샀는데, 거의 한 100, 한3% 정도 돼 있고요. 이제 원래 매집가보다 좀더 매수는 돼 있죠. 이거를 이제 STX 쪽에 좀 많이 샀다고 이쪽으로 많이 집어넣었어요. STX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이랑 다날은 아마 좀 냅둘 수도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조만간 정리하면 STX 쪽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IHQ나 윙이푸드 그리고 또 어디였죠? 네, 아무튼 EID 이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아무튼 중공업은 분위기는 좋아 보여요. 느낌상 네, 뭐 입질이 온 듯한 느낌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분위기가 좋아요. 흑자가 나왔어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마 우리나라 그냥 물류만으로는 이렇게 수익이 안 났을 텐데, 아마도 키트 이런 것들 많이 외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송도 하면서 그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뭐 항공 화물 시장 네, 이쪽에서 수익을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다 흑자가 나왔고요. 아시아나항공은 많이 급등은 안 나왔지만 대한항공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네, 차이는 있지만 여기는 이제 매각 조만간 어쨌든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해도 오르긴 오를 거예요. 네, 그때까지 뭐 가지고 있다가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될것 같네요. 13일 정도까지로 기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키스트 보겠습니다. 키스트가 좀 애매해졌죠. 지금 사실 이 정도면 매도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홀딩해도 좋은데, 그 BTS 그 빅히트죠. 빅히트 IPO 심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날짜가 이제 결정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저 테마로 급등 한번 나오겠지만, 여전히 키스트는 뭐 그냥 테마이기 때문에 급등 나와도 빠지기 쉽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푸른기술 보겠습니다. 푸른기술이 대북주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지원도 많이 하고 하려고 하죠. 지금 CJ에서 아마 조만간 왠지 뉴스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뭐 간장이나 뭐 설탕 이런 거 처음에는 이제 설탕이고 나중에 뭐 간장 같은 것들, 뭐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를 이제 북한으로 보내주고 중국에서 수를 받는 뭐 일단 민간 교류 뭐 이쪽을 먼저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대북교들도 이제 들썩하고 있습니다. 뭐 경농 조비 이런 데 좀 올라오고 있는데, 대북주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악재도 나오기 때문에 뭐 저점이다 싶으면 좀 매수해서 단타로 항상 노리시면 수익은 내기 쉬운 그런 종목이죠. 흥국화재 UOB 보겠습니다. 3만원 한번 찍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조정 오는 것 같고요. 좀 더 많이 떨어져 주면 그때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제약 보겠습니다. 경남제약이 좀 많이 떨어졌죠. 요날 VI 와가지고 빡 떨어졌어요. 요 가격에는 못 샀고요. 이제 VI 풀리면서 7,020원 정도 이때 풀렸는데, 저는 이제 VI 걸렸을 때 이제 매수를 바로 해서 요때는 이제 매도를 못 했고요. 요날 7,210까지였죠. 이제 7,200원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요 가격은 그러니까 종목을 자주 쳐다보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확률상 좀 높게 단타로 추매해서 터는 게 이제 보여요. 구간이 이쪽 보시면 여기서 7,200원 구간 대충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서 VI가 한 이 정도에서 풀렸다고 예상을 하면 이 정도에 매도한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고 매수하셔도 돼요. 이런 것도 이제 단타로 수익 내기도 좋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이런 거는 잘 아는 종목을 하면 할수록 수익이 괜찮아요. 일단은 손해긴 한데 그때 추매해서 요날 매도하고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빠질 것 같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고요. 일단 요 정도에서 버텨는 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밀리면 엄청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 지금 3자 배정이 5,000원대였죠 많이 빠지면 요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그죠? 6,000 초반에서 한 중반까지. 네. 그래서 이제 추매를 좀 많이 빠지면 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추매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 보겠습니다. 6만원 정도까지 한번 찍어줬던 것 같은데. 네. 그죠? 워낙 그 뻔한 흐름이라서 그죠? 그때 뭐 매수했으면 그때 어느 정도 매도하거나 완전 뭐 전량 매도하거나 박스권 여전히 계속 유지되면서 뭐 작업하기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IHQ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좀 많이 빠질 확률이 높긴 한데 원래 이렇게 옆으로 질질 흐르면 밑으로 한번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한번 쭉 빠져주면 조금 더 이제 매수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000 많이 빠지면 3,000원 중반 정도 그래서 한 1,400원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전에 히스토리가 여기도 한번 있기 때문에 추매를 여기도 실제 원래 목표가보다 조금 더 했고요. 더 했고 1,400원 초반이나 1,300 후반 오면 이제 추매를 좀 더 할 것 같아요. 이제 평단 낮추는데 쓸 것 같습니다. 이때 매수한 것들은 이제 1,500원이나 1,500 뭐 중반 이 정도 털 수도 있고요. 지금 1,600원에서 계속 걸리잖아요. 그죠? 언젠간 뚫어주겠지만 어느 정도 빠지면 그래도 이 정도 1,600원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에서 매도하는 게 괜찮기 때문에 이때 매수한 거는 이제 이때 1,500 초반 정도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화천기계는 요즘 뭐 그 중간중간 뉴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테마성으로 사실 이거 기업 뉴스보다는 조국 그 교수님의 테마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 소송 한창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수혜가 나오겠지만 정치 테마주로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런 고점 말고 한 요 정도 3,000원에서 한 3,300원 사이 이 정도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분기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마이너스가 심하다 할지 그러면은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텍스터 보겠습니다. 텍스터는 뭐 여전히 예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4,000원에서 6,000원 박스권 말씀드렸죠. 그때 저는 이제 저번 주는 특별히 뭘 하진 않았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지금 약간 마이너스 상태 거의 뭐 본전 가격인데 좀 더 이제 조정 왔다가 9월 정도에 이제 송중기 씨 나오는 영화 나올 때 기대감으로 오르던가 아니면은 뭐 매출이 잘 나오던가 이렇게 하면 좀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자체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 헐리우드 쪽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내부 화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생각보다 꽤 VFX 괜찮더라고요. 네, 한국형 치고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 영화는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김태리 씨도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고점이라고 볼 수 있죠.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매도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뭐 존버하실 분들은 좀 떨어질 때 좀 추매하면 되니까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덱스터는 네, 다음은 CU 메디칼입니다. CU 메디칼 여기 분기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여기도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 수출 뭐 얘기도 가끔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고점이기 때문에 네,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메딕, 인트로메딕도 지금 뭐 잘 굴러가고 있나요? 네, 어쨌든 좀 많이 빠졌죠. 네, 분기 보고서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좀 불안한 것들은 안전한 그 기간이 있어요. 그때 하시는 게 좋고 에스모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손절하고 나왔던 종목이죠. 그 종목도 제가 좀 위험하다고 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뉴프라이드도 그렇고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요 그러니까 뉴프라이드처럼 에스모도 거리 정지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성도 좀 위험한 종목입니다. 거래 정지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바로 정지될 확률은 적어요. 적은데 그래도 뭐 매출이 좀 잘 안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저번 주 제가 좀 올라갈 것 같다고 했는데 좀 올라왔고요. 이 정도면 꺾이기 좀 좋은 위치네요. 그죠? 추매했던 분들은 뭐 일부 매도하거나 아니면 전량 매도 하는 게 뭐 괜찮은 가격입니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이 정도면 네, 매도 가격이네요. IG 비전 보겠습니다. IG 비전이 좀 어느 정도 보합세라고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버텨는 주고 있고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데 일단 학교 쪽 공공 와이파이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거나 할 때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는데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뉴스 나오면 이제 급등 나올 테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할 가격은 아니죠. 한 이 정도 와야 매수하기 좋은 가격입니다. 이 정도 적어도 이 정도 네, 좀 더 떨어져 주면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000원부터 매도 하시면 됩니다. 윙이푸드 보겠습니다. 윙이푸드가 이렇게 횡보 계속 나오면 이제 떨어지기 좋다고 그랬죠. 뭐 한번 쭉 네,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담아두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한번 푹 떨어졌을 때 아마 분기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 매출 좀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여기 좀 나중에 시진핑 테마나 이런 거 좀 기대 양돈 이런 거 할 때 급등 나올 때니까 버텨야죠. 그죠? 버티면 될 것 같고요. 흐름 자체는 사실 예상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어느 정도 나올 확률이 있으나 이렇게 횡보 계속 가면 이런 식으로 개파락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 추매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반등 살짝 나와요. 그때 또 사서 팔고 하면서 물량 조절과 평단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SN코어 보겠습니다. SN코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나와줬다가 좀 떨어지고 있죠. 저는 조금 팔았어요. 조금 팔았는데 요날 팔았던 것 같아요. 8,000원 초반 정도 8,200원 정도 판 것 같고
일단 제가 전에 한 7천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매출이 해외 매출이 큰 회사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안되고 있어서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요때 요럴 때 추매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한 7,500원 이하로 이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사람인 HR 좀 조정이 왔네요. 3만원 찍으면 바로 관중 삭제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왔습니다. 여기는 뭐 타이밍 나오면 매수를 들어갈 것 같아요. 다날이 드디어 보이시죠? 거래량 좀 터지고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3,980까지 왔어요. 3,980 여기가 매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4,000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살짝 밑에서 파는 것도 방법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은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확률상 매우 높기 때문에 4,000원부터 매도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일단 제가 호가창 유심히 봤는데 3,925 이때 딱 찍으면 바로 프로그램 이제 매도가 빡 들어오더라고요. 그 매수를 밑에서 매수를 쭉쭉쭉 하다가 프로그램이 3,925 정도 왔을 때 쫙 빼서 이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 물량 다시 모아서 여기에서 더 가는데 3,920 요 정도에 좀 걸렸어요. 걸리다가 4,000 한번 찍고 좀 저항이죠. 그래서 아마 파는 분들도 제법 있었을 거예요. 좀 오래 물렸던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살짝 조정 왔는데 이제 시그널 상으로는 상승 다음 주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분기 보고서 이제 나오면 매출 잘 나왔을 것 같거든요. 원택트 쪽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코인이라고 그 다날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표님인가요? 그 사장님이 사채 써서 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마다 이자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천 한 중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4,700원 정도? 네, 이 정도에 뭐 사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운 좋으면 뭐 6,000원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웬만하면 매도 안 하고 좀 대기 타다가 한 6,000원 정도? 네. 최소 5,000. 그래서 6,000원 요 정도에서 이제 매도 들어갈 것 같고요. 많이 가면 운 좋으면 10,000원까지는 안 가나 보네요. 이 종목이. 10,000원 찍은 적이 있었군요. 그래서 10,000원 찍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한번 10,000원까지도 최대 목표는 10,000원까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슨 GT 15,000원 정도까지는 예상했는데 여기서 완전 뚫어져 버렸죠. 지금 모바일 쪽 매출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넥슨 GT랑 뭐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넥슨 관련 주들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으면 거의 전고점까지는 아니네요. 아무튼 최근에 좀 분위기 너무 좋고 어쨌든 좀 목표가는 지났으니까 일단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네. 까지 올라갈지 한번 구경만 할 것 같네요. EID가 요 정도 270 요 정도에서 자주 꺾여요. 자주 꺾이고 240에서 어디까지 늘었었죠? 247인데 아닌가? 236까지 왔었네요. 보통 240, 270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수는 220대 이때 좋으니까 혹시 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단기로 보실 분들은 기다리기 지루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 기다리시면 되고요. 2차전지 관련 주기도 하기 때문에 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한 350 정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가 1차 목표가입니다. 한국 패키지는 제가 일단 매도는 했죠. 경기일보인가요? 거기서 뭐 이재명 지사가 대권 1위로 뭐 됐다고는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조정 나와주면 쭉 빠져주면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이제 대선 국면 들어갈 거고요. 지금 야당 쪽이 뭐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 관련주들 왠지 좀 폭등 나오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네요. 네. 국일제지 보겠습니다. 국일제지는 뭐 특별히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선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네,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고 급락 나오면 그때 보겠습니다. CJC푸드 여기도 생각보다는 뭐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샀던 요런 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고점이죠. 네, 떨어지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나라오, 여기가 좀 더 올라갔네요. 그죠? 한 3만원 정도에서 꺾였다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정도에서 지금 거래량 최근에 좀 터졌기 때문에 뭐 4만 5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 가격에는 사지는 않고요. 네, 나중에 좀 내려오면 안전할 때 거래량 터지지 않고 횡보 나오고 이럴 때 천천히 매집 들어갈 겁니다. JS10은 뭐 볼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유니언 머티리얼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단타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괜히 이때 사셔서 몰리면 조만간 이제 선거 끝나기 때문에 선거 끝나면 어느 정도 그 중국이랑 관계 개선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폭락 나옵니다. 거의 100%. 지금 미국 선거, 미국 대선이 100일 안 남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로 뭐 거의 한 10,000원까지 찍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초보자분들은 네, 굳이 이런 종목을 지금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익 중이신 분들만 언제 팔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뉴프라이드는 이제 정지돼 있고 여기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요? 파산 신청 기각. 네. 여기는 뭐 거래 정지될 줄 알았죠. 네. 컨텐츠 오브 여기가 좀 애매한데 6,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그래도 좀 더 많이 빠지면 이 정도 네, 5,500원 정도 정도까지 오면 매수 들어갈 것 같고요. 전에 한번 이렇게 양봉 윗꼬리 양봉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터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매수는 안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